경민 씨, 드디어 경민 씨 곡 다 완성됐어요. 너무 좋다. 야, 어때요? 부를 수 있겠죠? 어머, 뭐야? 아, 이분이 너 키우신 그분이. 그래, 작곡가님 인사드려요. 아, 안녕하세요. 나도 좀 키워줘 봐봐, 나도. 저희는 개그맨을 안 키웁니다. 아유, 너무 립싱크 잘하신다. 주둥이 너무 뻐끔거린다. 아, 근데 역시 녹음실이라 마이크가 제대로네. 자,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. 언젠가 그대 너를 만나. 뭐야 이거? 어머, 뭐야?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최고 작곡가 분이세요. 네? 아, 왜, 저, 뭐야 이게 그지 같아. 저, 경미 씨 친구 안상순 씨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예. 제 주력은 장르는 발라드 쪽을 선보고 있습니다. 곡이나 좀 발라드세요, 좀. 어?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, 사람? 아, 왜 이러세요? 제가 이러면 절대 음감이에요. 절대 영감이에요, 지금. 저 지금 못 믿는다 본데, 제가 노래 하나 딱 드리잖아요? 그럼 그 앨범은 평생 동안 쭉 팔려요, 진짜. 그쪽은 가만히 있어도 평생 동안 쭉 팔려, 지금. 제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? 얼마나 감수성을 자극하는데, 진짜.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. 제가 도와드릴게. 자, 저기 사람 많은 데로 좀 가요. 그래야 도움을 받지. 아, 그래도 빨리 계약을 하자, 저랑. 무슨 계약을 해요? 나 노래를...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. 노래를 듣는다, 이거. 아이, 말. 시! 안녕하세요. 미국 버클리 음대 사회교원에서 3년간 영감에 잠겨 있었던 작곡가 리메이크 박입니다. 네 메이크업이나 좀 해라 이거. 어? 목공이 너무 열렸다. 아우, 무슨 이런 사람 다 이렇게 작곡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 여기는? 어? 음악은 삘이에요. 제가 삘을 노래로 표현해볼게요.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. 사랑한다 내게 말해요. 왜 자꾸만 눈 좀 떠봐요. 이거 뜬 거네. 아이, 이거 왜 이래요? 이거 두 번 찢은 거예요. 그럼 눈이 없었단 얘기예요?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지금 난 무시하나 본데 대관이 형, 진아 형, 윤정이 다 내가 키웠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. 그런 분이셨구나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몰라뵙네. 효리랑도 음반 작업해요. 그 섹시 가수 효리랑요? 아니, 장터 가수 홀이라고. 우울증이 있으면 갈 수 있어. 뭐, 대관이 오빠, 진아 오빠, 윤정이 이거 무슨 얘기야? 장대관, 송진아, 최윤정이라고. 어? 월곡 인터체인지 가면은 그거 고속 들어갈 수 있어. 계약하자. 뭔 계약을 해요? 인지 갖고 왔어. 아, 왜 이래, 그! 이제 그만해라, 이제. 아, 참. 상순 씨, 나랑 계약할 거야. 무슨 계약을 해? 야, 어차피 이렇게 된 거, 상순 씨. 잘 먹어, 둘 중에 한 명 잘 선택하세요. 우리 프리스타일 랩으로 대결하자. 좋아. 테이프 틀어, B면으로. 마,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. 도대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. 최고의 작곡가인 나를 두고 또 다른 작곡가를 만날 수가 있어. 세상에 이럴 수가. 나 상순과 계약하래. 나랑 계약하면 계약금은 두 배. 나랑 계약하면 위약금도 두 배. 계약은 안 할래. 잘생긴 내 얼굴 보고 얘기해. 정상이 아냐. 그렇다면 내 근육을 보고 말해봐. 밥은 먹고 다니냐. 계약해서 어서 빨리. 저 죽어 너. 죽어 너. 죽어 너.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. 안 한다니까 너희들한테. 왜 이래요. 리메이크 어쨌든 멋진 공연이 왔다. 퍼펙트 했어. 너 나랑 프로젝트 앨범 한번 낼래? 나 전국 투어 계획하고 있어. 그래? 전국 공연까지 한다. 그럼 저도 같이 그냥 좀 하죠. 같이 할래요? 잘 됐네. 능력 있는 분들이네. 네. 그러고 보니까.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, 제가? 먼저 이거부터 매세요. 예, 이거요? 네. 아니, 이거를 왜 매야 되는 건가? 이걸 왜 매냐면 예. 전국 찜질방 투어야. 가자, 거기.
자고 있는 아줌마들 이걸로 깨우는 거야 내가? 그렇지. 이걸로? 야 너희들 진짜 야 진짜 이것들아.